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MC 쩡쩡이 초콜릿 먹방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해외봉사단원 구인 방송. 이곳은 봉구 라이브입니다. 봉구 봉구. 네, 오늘이 바로 발렌타인데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분들이 파견되는 그 동남아시아 국가에 몇몇 나라에서는 초콜릿보다 뭐 수영복 이런 거 선물해 주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수영복. 뭐 날이 더워서 초콜릿이 녹아서 뭐 그런 거. 시청자분들께 초콜릿만큼 달다구리한 재밌는 이야기 오늘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또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코이카 해외 봉사 가서 나는 스페인어 달인 됐고 코이카 봉사 다녀온 후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코이카 해외 봉사를 다녀온 후에 코이카에서 수고하신 귀국 봉사단원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럼 어떤 지원 내용이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까요? 첫 번째로 커리어 적립금이 있습니다. 정해진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열일하고 돌아온 우리 봉사단원분들에게 활동 기간 동안 매월 저희가 60만 원씩 적립을 했다가 귀국 후에 일시불로 드리는 그런 커리어 적립금이라는 혜택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면 구직 활동도 해야 하고 당장의 생활도 해나가야 하니까 코이카가 우리 해외 봉사단원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서 커리어 적립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달콤해. 다음 지원 내용은 취업 지원입니다. 예, 봉사단원들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글로벌 역량이 쑥쑥쑥 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개별 맞춤 취업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코이카가. 네, 맞아요. 이게 현지어뿐만 아니라 자신감, 다문화 이해도, 마케팅 능력, 기획 능력 막 이런 것들이 막 향상이 되거든요. 예, 네. 코이카는 개발 협력 분야에 특화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전화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예. 커리어 센터의 정 컨설턴트님입니다. 예. 선생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개발협력 커리어센터에서 취업지원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정 컨설턴트입니다. 커리어센터에서는 봉사단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크게 상담, 교육 및 행사, 채용정보 제공으로 개발협력 분야 경험 및 강점을 파악하여 직무와 기관 특성에 맞는 개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 분야 진로탐색 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 창업, 해외 취업 등의 교육 프로젝트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코이카 사업 참여자를 우대하는 일자리를 얻게 하고 인재들이 전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리어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민간기업, NGO, 공공기관이고요. 그 외에 국제기구나 의료, 사회복지, 교육기관 등 경험과 역량을 살려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협력 분야에 진출을 위해서 필수로 갖춰야 할 뭐 자격 요건들이 있을까요? 크게 언어, 역량, 경험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및 현지어 부사 능력, 그리고 직무에 관련된 전문 역량과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그리고 코이카 봉사 경험이나 특히 이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행정 업무나 의사소통 능력은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시는 관련 분야의 이력과 필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내용을 네, 소개해드려볼까요? 네,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재참여 지원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봉사활동 임기를 마치고 나시고 저희 한국국제협력단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신입직원 채용 시에 가산점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 5% 부여한다고 하니까 이게 요즘 같은 취업이 네. 힘든 시대에 이거 정말 큰 거 아닙니까? 다음 지원 내용은 리턴 프로젝트입니다. 예, 리턴 프로젝트는 코이카 귀국 봉사단원에게 환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예, 사업별로는 최대 500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K-Way라는 팀의 그 에티오피아 면생리대 제작 및 보급 사업이거든요. 사업팀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이번에 또 우리 고향 방문단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또 계속해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또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어지는 다음 지원 내용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고향 방문단입니다. 네, 봉사활동 국가에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봉사단원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도 저희가 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과연 그 활동이 진짜 협력국에 또 협력국 주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또 그게 얼마나 어떻게 지속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모니터링하러 가는 겁니다. 너무 이제 많아서 이제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봉사 활동 경험을 에세이로 발간하는 활동 경험담 발간 지원 제도가 있고요. 커리어 컨설팅 데이를 통해서 개발협력 분야 진출에 관한 알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디네이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코디네이터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현장에서 코이카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다음 단계의 경력 사다리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수하게 활동을 한 저희 단원들을 예비 봉사단원 국내 교육시의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강사 역량 과정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코이카 봉사다녀온 후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달콤해. 코이카의 레전드 봉사단원을 소개하는 시간, 코이카의 전설. 이분도 이제 월드 프렌즈 코리아 IT 봉사단 출신이고요. 지금은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근무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지혜입니다. 적십자에서 일하시기 전에 뭐 어떤 업무 하셨었는지, 뭐 경력이나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탄자니아에 있는 로컬 NGO에서 시작했어요. 우간다에 있는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IT 봉사단으로 요르단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탄자니아 코이카 사무소에서 영 프로페셔널이죠. YP 인턴 1기 활동을 했었습니다. 경력 1단계 봉사단하고 2단계 코디 코디 다 하시고 3단계 이제 국제 적십자에서. 근데 어떻게 취업을 하시게 됐는지. 봉사활동 경험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단계 단계가 된 것 같아요. 봉사단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면서 이제 저는 프로젝트 담당이었거든요. 그런 네,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지금 기구에 취업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단원들 중에 이제 국제 기구 네. 지원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네네. 한마디. 제가 생각하는 건 무엇보다도 어떤 변화를 같이 일궈내고자 하는 진정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망설일 시간도 아깝습니다. 정말 다양한 문화랑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고 더욱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기회예요. 벙크 벙크 코이카 봉사단 공지사항. 143기 봉사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까지 서류 모집하고 있거든요. 파견 국가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3개국이고요. 총 38개 직종에서 모집 중인데요. 자세한 직종은 어디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 코브.코이카.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코로나19 그 감염증 때문에 다들 되게 고생 많으신데요. 불안하긴 하겠지만 마스크 잘 쓰고 손 뽀독뽀독 30초 이상 잘 씻고 기침할 때 그렇지. 기침할 때는 어떻게 한다? 오소메로. 여러분 모두 조심하시고 건강합시다.